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 가요세상 거창 거추축제 나들이라는 날입니다. 또 1년, 작년에 태풍 때문에 못 갔고 올해는 그렇게 돼서 45명 맞춰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국장님 만나서 내려가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안전하게 잘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소풍하는 기분으로 이제 서울 출발하니까 우리 방송은 7시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놀다가 가다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부장님도 뭐 밥이랑 하고 하셨다며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이면 안 해도 아이스카페인데 이거 아이스카페인데요. 네.
강남? 자리 찾아. 그럼 같이 안 탔어? 갑자기 음악 인사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다 같이 오늘 즐겁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온 줄 알고 그랬더니 상당히 딱 마지막 그래도 신랑은 일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아니. 신랑을 좀 해놓고 된장을 드려야지. 아니, 맨날 안 좀 맛있어. 김밥은 여기 있어. 몰라, 앉아. 어떡해. 딱 들켰대. 이게 넌망해. 찍지 말고 가지 말고 여기서 가지 말고 좋아 좋아 우리 하기가 좋아 좋아하네. 어, 이거 잘했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고창은 작년에 그 태풍 이후로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예산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그 지역의 행사들은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남진시하고 그리고 소묘 그리고 문현주, 기타 등등 많은 가수들이 와서 오늘 13명의 가수들이 함께 합니다. 뭐 우리는 즐기기 위한 시간이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저 총무님 그리고 조직부장 그리고 각 지역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바쁜 시간인데 특히 오늘 다들 그 바쁜데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열성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또 희숙 씨하고 장원 씨 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조은의 가요세상의 태동 때부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부회장들, 전에 이제 부회장님들이 다 오셨고 또 지금 이제 고문도 가셨던 우리 윤재동 씨 오셨습니다. 윤재동 씨. 그리고 양대승 씨하고 이종대 씨, 우리 조은의 가요세상 부회장이셨죠. 두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모나 또 열심히 또 총무의 역할을 해주셨던 정영주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몇 있는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아침에 출발한 권정아 씨 오셨고 우리 미진 씨 남편 없이 혼자 와가지고 외로우니까 옆에서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항상 둘이 오는데 미신 오랜만에 하니까 이득까지 미신 씨. 그리고 또 안성에서 또 오신 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덕산동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빨리, 그, 아직도 이렇게 안 들어왔어. 네, 우리 저, 정숙 씨하고 아주 돌떠는 친구이시지? 제 친구예요. 아, 아니, 저, 네. 우리 윤영희 씨 친구, 소개, 인사 한번 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공사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서 하신대? 나와서 인사해요. 다른 분은 다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희 친구 김은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저 제가 이제 두리두리하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이제 김경준 전직 부장은 박경준 김경준이지. 나 요즘 큰일 났어. 가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경준 인사 한번 크게 해야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님 윤영희 전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리고 우리 또 강사님이십니다. 네, 방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우리 또 함께 조례 활동 요즘에 열심히 또 저희 프로그램 때도 그렇고 우리 송년회 때도 그렇고 항상 참여해 주시는 태평양 산악회 회원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조례 활동 완전히 후원단체입니다. 태평양 산악회 회장님들과 또 운영위원회 또 전문가 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소개를 못해 드리는 분들은 우리 복선 씨는 또 복선 씨 맞죠? 아니요. 정재현 씨 맞죠? 어디 나옵니까? 아 그냥 저기 뭐 친구라고 해주세요. 친구? 예예 예, 연주 친구. 연주 언니. 오랜만에. 아무튼 여기 찍고 있는 분은 우리 저 그 모든 조례 관상 기록을 남겨주시고 촬영을 해주시고 우리 방송의 자료를 사정없이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 김영남 감독한테 그 찍히면 영원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남 감독입니다. 그리고 아, 김창성 씨, 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천생이야. 겁나게 거시기시니까. 네. 그리고 소개를 좀 태평양 산악회장님. 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구신가요, 저기? 최전규입니다. 최전규. 아, 최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해드릴 분들. 네네네네. 네, 누구신가요? 네. 네. 우리 해마여행공사 회장. 저는 최종열입니다. 아, 네. 이름이 희당이 같으시네요. 네. 여기는 어떻게 소개해요? 네, 그러면 뭐, 꼭 소개를 어디서 좀 선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일행입니다. 아, 다 일행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저 참사랑 서울 가수협회 공무원인 김상기입니다. 안성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조례 관련된 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만 그냥 가을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 왜냐하면 오늘은 다들 바빠가지고 오늘 좀 많이 못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끼리 또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시게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회를 맡아주실 양대성 씨를 소개합니다. 유유유를 요즘에 열심히 불러서 네, 최고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모시기 전에요. 회비 먼저 먹겠습니다. 김밥 맛있게 드셨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은 백승도 기사님이고요. 오늘 하루 안전운행 부탁드리기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회비 거두고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꼭 3만원 아닙니다. 꼭 3만원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 주시면 됩니다. 약 먹은 사람만 크네 목소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조정의 가요세상. 좋아. 예.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가수 양대성입니다. 부족한 점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근데 저 기억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우리 조은영 국장님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은영도 노래 시켜요? 시키지만? 아니, 사회자 마음대로 오세요. 내 마음대로요? 네. 내 칼자도 내가 잡았네. 이걸 해가지고 한마디씩. 자, 한마디씩 다. 자, 오늘 이게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한 분 한 분 인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저 민영이 총리 친구는 했고. 부회장 마음에 나요. 아까 했잖아요. 아, 노래를 한번 뽑으세요. 어서. 부회장을 맡고 맡았던 우리 이종근님. 지금 노래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 저희 식구들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와서 함께 하니까 더 좋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진짜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사대교가 어디 있죠? 명랑고 상가정이에요. 상가정? 네. 너무 멀다. 구리도 가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물어봐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 받겠느냐, 받아서 들어가겠느냐. 일단 결혼한 서로가 들려서 바로 돈 들려서 거기서 한 2시간 놀다가 올라오면 그 태미 옆에 무슨 탕이 있는 거야. 그건 뭐다. 왜냐면 우리가 9시에 끝나는 거지. 아니 아니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 서로가 들려서 올라오고 바닷가에 있는 거야. 아 그건 이제 저쪽 몇 시로 가자 그러면 그쪽 들렸다 이제 행사장 동물이 동물이 꽃구름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모습은 그냥 서로서로 짧지도 못하고 그냥 서재로 당신은 너울 속에 멀어만 가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뚜껑이 자주 열립니다. 뚜껑이. 이 뚜껑 열릴 때 한 번씩 해야 돼.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가자, 몰래 울고 가네, 화장실에 핸드폰을 놔두어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 중이라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고 찾기를 찾았습니다. 아까 제품이 자꾸 아까 간단 냅두 가봤다. 엄마!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한마디. 오늘의 가요세상 화이팅! 한마디 한마디. 화이팅! 고생하네. 이미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이미 좋지 저 하늘에 꽃구름이 흘러가면 님의 향기 그리워져요 돌아와줘요 묻지 않을게 당신 없이 살 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다시 빨리 나누십시오 꽃잎인자인 그 사람 아주 좋다 좋아 좋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곧창 도착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상 시간이 한 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배고픈 분도 계셔서 다음 휴게소에서 저희가 준비한 점심 식사를 돗자리에 펴놓고 드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회장님 손 왜?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휴게소에서 돗자리 펴놓고 우리가 식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까지는 2시 반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봉천까지 연철 두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뜨는 것도 기억나고 전연소 집에 간다
해변하고 그리고 생일도 한다. 동계손 고수평산동까지 운전면 안전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갈래
잘한다.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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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젠가는 기다리던 그날이 올 거야.
헤어지는 마 다시 시작해. 돈 없으면 어때? 못났으면 어때? 이 세상 주인공은 넌 너뿐이야. 살이 고달프다 한숨 쉬지 마. 언젠가는 기다리던 그날이 올 거야. 이래도 저래도 힘든 세상이라고 포기하지는 마 다시 시작해. 돈 없으면 어때? 못났으면 어때? 이 세상 주인공은 넌 너뿐이야. 돈 없으면 어때? 못났으면 어때? 이 세상 주인공은 넌 너뿐이야. 가슴도 붉게 타는데 엄동설한 추운 밤을 나 홀로 가네. 오는 사랑 가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더라. 오면 가도 가면 오는 추운 하추동 사랑 또 인생이더라. 하리하리 사랑꽃 피고 녹은 먼초 한여름에 하리하리 가슴 태우네. 추상만 온 내 가슴도 붉게 타는데 엄동설한 추운 밤을 나 홀로 가네. 오는 사랑 가는 사랑
가면 가도 가면 오는 주나 주던 사랑 꽃 인생이더라. 오면 가도 가면 오는 주나 주던 사랑 꽃 인생이더라.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 됐거든? 안 좋아서 됐거든?
해주시고 또 많은 홍보 해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거창 해풍 거트 톡트 기념식을 합니다. 청춘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랑이더라. 청춘 청춘 언제나 내 곁에 머물지 않아. 사랑 사랑 있을 때 잘해라. 청춘도 사랑도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돈이더라. 명예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명예더라. 돈도 돈도 언제나 내 곁에 머물지 않아. 명예 명예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랑이더라. 청춘 청춘 언제나 내 곁에 머물지 않아. 사랑